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원불교 종합소식 매거진원, 저는 김동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입니다. 드디어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국내외 5만여 명의 교도들이 참석해 정신개벽으로 정신과 물질이 조화된 새 세상의 주인이 되자고 함께 다짐했습니다. 장엄한 감동이 계속된 순간이었는데요. 하나의 마음으로 생명을 존중하며 상생의 세계를 추구하는 정신개벽 서울 선언문이 선포돼 원불교 2세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매거진원에서는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와 기념대회 주간에 펼쳐진 원불교 행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의 첫 번째 매거진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기 101년 대각개교절 기념식이 중앙총부에서 열렸습니다. 5대양 6대주를 상징하는 불단장엄과 세계로 뻗어가는 원불교의 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기 101년의 대각개교절은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나흘 앞두고 열려 대환희의 생일잔치가 됐습니다. 4월 28일 국내외 교당에서는 일제히 대각개교절 기념식이 열렸으며 특히 이날 중앙총부 대각개교절 기념식에는 모스크바, 캄보디아, 베를린 교당 등 해외 교당 교도들과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를 포함해 총 1,400여 명이 원불교 열린 날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념식에 참여한 대중은 기원문을 통해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새로운 100년을 여는 마중물이 되도록 법신불 사은의 크신 은혜가 기념대회의 모든 순서와 함께하길 염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이날 종법사님의 경축사는 김인경 수위단 상임중앙단원이 대독했습니다. 경산 종법사님은 경축사에서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고 실천해 복과 지혜가 구족한 영생을 만들어가자고 전 제가 출가교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어 실천법으로 끊임없이 법신불께 기도를 올리고 인과보응의 진리를 활용하라 라고 부촉했습니다. 이어진 축하 공연에는 모스크바 원광한국학교의 사물놀이 공연, 아프리카 라마코카 교당의 태권도 시범과 아프리카 전통춤이 공연돼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3654일을 이어온 감동의 기도, 원불교 100년 기념 성업 대정진 기도가 1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해제식을 가졌습니다. 원불교 100년 기념 성업회가 주최하고 원불교 재가단체인 청운회, 봉공회, 여성회, 청년회가 주관한 원불교 100년 기념 성업 대정진 기도가 3654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거행된 10년 대정진 기도 해제식에는 전국의 재가 출가교도들이 모여 성업의 결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10년간 대정진 기도를 이끌어온 4개의 재가단체 100명의 연불과 독경은 법당 가득 큰 울림이 됐습니다. 이후 이응준 교무, 김혜진 교도의 축가와 황성현 사무총장의 경과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황성현 사무총장은 제주산 천단, 백두산, 영산성지 등 500일마다 회향식을 진행했고 오늘은 익산성지에서 해제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10년 전 좌산 종법사님이 하사한 죽비, 기원문, 목탁, 기도함을 중앙교구 중앙 4개 단체 회장들에게 최종 이관했습니다. 이후 전국 릴레이 기도를 이끌어온 원불교 전 청운회장 이근수 교도가 감상담을 전하며 교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좌산 상사님은 설법을 통해 그동안의 기도 정성과 노력을 치하하고
10년 전 교단 100주년을 앞두고 4개의 재가단체가 정진기도를 발의했을 때를 회고했습니다. 이어 4개의 재가단체장들은 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대중과 함께 감사해요, 사랑해요, 잘했어요, 함께해요를 외친 이들은 10년의 기도를 넘어 새로운 100년과 교단의 1000년을 향해 정진적공에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원불교 100주년, 원광대학교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가 3일간 중앙총부와 원광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원불교 100주년과 원광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종교, 문명의 대전환과 큰 적공을 주제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전체 기조 강연에 이어 종교, 정치, 경제, 생명의 대전환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생명평화활동가 한마당, 미래세대 종교청년 한마당의 특별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종교, 정치, 경제, 생명의 대전환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는 현대 세계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그 해결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했습니다. 원광대학교 박광수 교수는 강약 진화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인류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치의 대전환 세션에서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명예의장 김성곤 의원은 세상 속에서 서로가 은혜의 관계임을 인정하면 평화가 시작된다고 말하며 교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원광대학교 이성전 교수는 정산종사의 건국론을 중심으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정치, 외교 문제의 해결점을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국제학술대회 박윤철 조직위원장은 각 세션별 학술 발표와 토론이 거듭될수록 결국은 모두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하고 하나의 자리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세계를 지향해가는 출발선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